지푸로 지붕을 얹은 전통 가옥. 파푸아의 부족 다니족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집안에 불을 피우는 공간이 부엌입니다. 부엌이 있는 집은 여자들만 사는 집이죠. 화전 농사로 수확한 고구마와 옥수수는 다니족의 주식입니다. 지금도 원시 부족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다니족. 오직 자연과 오랜 풍습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음식이 다 되면 여자 집에서 남자 집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그 역할을 하죠. 족장과 남자들의 집은 필라모스라고 부르는 부족이 신성시하는 공간입니다. 남녀가 생활 공간을 나눈 것은 전쟁 시에 바로 뛰쳐나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부족 사회에서도 용맹함을 떨쳤던 다니족. 식인 문화가 남아있었던 이 지역에서 생존의 위협은 늘 있어 왔습니다. karena kita pakai tulang babi ini harus kita ke macam perang-perang mau perang itu harus kita pakai galung begini dengan gigi babi itu baru kita perang itu budaya dari dulu nenek moyang dulu kan dong harus hidung dibolong baru harus kita hiasan semua baru perang itu dong takut kan musuh kan dong lihat itu kan hiasannya kan lain-lain akhirnya dong takut akhirnya langsung dong takut tuh kalau kita jalan langsung bunuh. 다니족에게 전쟁 이상으로 중요한 것. 돼지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도 돼지를 뜻하는 와메나가 됐을 정도. 아침마다 돼지들도 사람과 똑같이 고구마로 식사를 합니다. 밥이도 kasih makan pagi. Masuk itu sore itu kasih makan, tutup di kandang. Siang itu pagi itu kasih keluar. Tadi makan sendiri-sendiri, sore itu kembali masuk. 아침 식사가 끝날 때쯤 대문을 열어 줍니다. 돼지들의 외출이 시작됩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밤새 참았던 일을 먼저 해결합니다. 큰일을 봅니다. 일정한 시간에 먹고 일정한 시간에 활동하다 보니 배설하는 건 역시 정해진 시간에 하게 된 것. 그러고 나서야 먹이 활동에 나섭니다. 돼지는 흔히 지저분한 동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그 습성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돼지들이 사는 돼지우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돼지는 깨끗하고 영리한 가축입니다. 그리고 다니족한테는 가축 이상의 의미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가축, 돈보다 더 귀한 재산, 가장 특별한 고기입니다. 화살로 심장을 쏘았습니다. 돼지고기는 곧 마을 전체의 축제를 의미합니다. 비투 harus kita di sini itu harus babi itu penting. Mas kawin untuk pesta adat, orang meninggal,
acara apa-apa itu semuanya babi. Ya itu untuk upacara, tapi untuk makan juga. Kalau tidak ada upacara, kita tidak bisa bunuh babi. Harus ada upacara baru kita bunuh, makan. 돼지를 잡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것이 돼지 요리입니다. 털만 벗겨낸 상태로 고기를 손질하고 한쪽에서는 땅을 파고 풀을 깝니다. 그 위에 나뭇잎을 올리고 평평하게 공간을 만듭니다. 돌이 뜨겁게 달궈지면 준비된 자리로 옮깁니다. 다시 나뭇잎을 덮어 그 열기로 찌는 거죠. 고구마를 먼저 얹었군요. 그 위에 바나나 잎을 덮고요. 이런 식으로 몇 차례 더 쌓은 후에 드디어 돼지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다니족의 전통 돼지 요리 바라크 바투입니다. 헌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천연찜통에서 고기가 익을 때까지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 처음 고기를 꺼내는 건 반드시 여자들만 해야 한다는 규율까지 지킵니다. 흐뭇하게 잘 익은 돼지고기가 나왔습니다. 이 한 점의 고기를 먹기 위해 실로 대단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다니족의 전통에서는 돼지가 단지 고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장식해주는 것이 바로 유일한 가축인 돼지였죠. 가축은 인간에게 욕망을 넘어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평균 해발 4,000m 안데스의 고산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가축을 키워온 잉카 후예들의 땅. 돌담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가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째서 한쪽 벽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을까요? 밤새 가축을 지키기 위해 편한 잠을 포기한 목동. 일어나서는 바로 가축이 잘 잤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남미의 대표적인 가축 알파카. 그리고 100여 마리의 양과 염소. 모두 무사히 아침을 맞은 것 같군요. 이제야 얼었던 몸을 녹이며 한숨 돌립니다. 온통 가축만을 생각하며 사는 목동. 가축이 사람 집에 붙잡혀 사는 것 같지만 사람도 가축에게 붙잡혀 삽니다. 알파카를 노리는 중입니다. 밧줄로 잡으려면 몇 사람이 나서서 몰아주어야 합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덩치에 털이 빽빽히 난 놈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알파카는 주로 털을 채취하기 위해 키우는 가축.
목동의 중요한 수입원이 바로 알파카 털입니다. 전 세계로 팔려나갈 만큼 인기가 높죠. 농가에서는 직접 알파카 털 가공을 합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뭉쳐진 건 펴서 실로 만들죠. 여자들은 하루 종일 이 작업에 매달립니다. 이걸로 필요한 옷과 장갑, 모자와 이불까지 만들죠. 직접 만든 물건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는데 돈을 벌면 대부분 자식들 교육비로 쓴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가에서는 고기가 귀하기 마련. 알파카 고기는 소금을 뿌려 바짝 말립니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목동에게 고기는 먹는 게 아니라 팔아야 하는 것. 이걸 팔아 생필품을 사야 고산에서 또 살아가니까요. 안데스의 고산은 알파카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가축화되었고 이후 안데스의 상징이 된 동물. 현재는 가장 많이 키우는 가축. 하지만 정작 알파카를 키우는 목동들에게는 사먹기 힘든 비싼 고기. 알파카는 그런 가축이 되어 함께 살아갑니다.